자, 여러분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 426페이지 보시면 건축법의 적용 대상적이 나오죠. 자, 이 건축법은 적용 대상들이 어디까지인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 대상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냐?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때 건축법 1조부터 끝조까지 모든 규정을 다 적용을 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하는 지역, 이 지역을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 대상이라 합니다. 전면적 적용 대상이 하여. 그래, 어디까지가 전면적 적용 대상적인가?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 국토를 다시 변형합니다.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 전 국토에는 도시적이 있죠, 도시죠. 도시죠. 그리고 도시적이 또 아닌 지역도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 보면 가로 1번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건축법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역이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인데 어디냐? 동그라미 1번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따른 도시적은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 여기 도시에는 주거적도 있고, 상업적도 있고, 공업적도 있고, 녹적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땅 가지고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법 1조부터 끝조까지 다 적용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적 여적, 도시적이 아닌 적 어디예요? 관리적이라든가 농림적, 자연환경 보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도시적 여적은 바로 개발과 정비를 해 나가고자 지정한 지구단위 계획구 있단 말입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라면 여기에서도 건축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적 예거지역 중 지구단위 계획구 아닌 나머지 지역은 행정구역상 그 지역이 동이다, 의무지역이다. 그럴 때는 또 건축법상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섬이다. 섬의 경우는 역시 도시적이든 다 적용하겠죠. 도시가 아닌 비도시도 지구 단위 계획 적용하겠죠. 근데 이제 섬의 경우는 동업 지역이 있어요. 이 동업 지역 중 인구 500명 이상인 동업 지역만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되고 미만은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닌 이런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땅 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상 어떠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 적용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하느냐? 여섯 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어떠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가? 거기에 크게 머리자 따서 대도, 건, 건방대 그러면 되는데요. 아, 그 박스 안에 보면 대도, 건, 건방대 이렇게 돼 있죠. 대도, 건, 건방대. 그래, 대지와의 도로관계. 그 다음에 도로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한 건축 제한, 방화 저하는 건축물 대지 분할 제한, 이런 여섯 가지 경우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서 보시면은 리모델링이 나와 있죠.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가 나오는데요.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건축물 있었다 그러면 기존건축물을 증축한다, 대순한다, 개축한다 이런 것들을 건축상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택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택의 다음 요건, 공동택을 다음 요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인데요. 그런 조건에 바로 요건이 적합한 구조로 건축을 신청하면 건축법상 용적률, 높이 제한,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세 가지를 100분의 120까지 완화 적용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체를 건축화되면 그만큼 건축공사는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공사는 많이 들어가지만 다음에 리모델링 하게 될 때 용이하게 그럼 건축이 들어가니까 바로 다음에 한 10년 쓰고 리모델링 할 때 공사비는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바로 비용 절감을 하도록 하겠어요. 사후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쉽게 하기 위해서 바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택을 건축하겠다면 인센티브 주겠다. 용적률 높이 높이지 한 두 가지 해서 총 세 가지 규정을 120번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27페이지 가로 3번 하나 볼까요? 건축법의 적용 완화 하나 있죠. 건축주. 이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할 때게요. 이 건물을 지는 주인을 건축주로 합니다. 이 건축주가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 할 때 유자격증인 건축사 같은 분한테 설계도서를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건축가 신청서에 처음부터 허가 받죠. 이때 설계도서를 만들어줬던 사람을 뭐라고 하냐? 설계자라죠. 설계자. 그래 이제 설계도서를 건축자가 받아가지고 와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권자한테. 그래서 허가 신청했더니 허가권자 허가 내줬다 합시다. 그러면 이 건축주는 이 건축물에 대해 공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사를 할 때는 공사 시공료를 선정해서 돈 주고 맡겨요. 그리고 이 친구 설계도서도 공사를 잘 함에 있어서 감독을 하는 친구를 보는데요. 그 자가 공사 감자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탄생될 때는 바로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공사 감자 네 명이 관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네 명을 건축 관계자를 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 관계자 아니다는 거 유념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네 명을 건축 관계자를 한다는 거. 네 명에 따라 줄 것이고 건축 관계자. 이네들은 여기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건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라든가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은 이 건축법의 적용 기준을 좀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냐? 허가권자한테 요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허가권자라고 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 받으십시오. 자, 그다음 이제 428페이지 보면 건축법상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의 뜻이 나와 있죠. 이 용어의 뜻은 처음에 나오니까 또 나오면 너무 쉽게 나오는 게 되죠. 그래서 이 용어의 뜻은 꼭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428페이지 보면 지하층의 뜻은 잘 나옵니다. 중요표하고 거실, 그 다음에 주요 구조물 잘 나옵니다. 리모델링도 받으시고 건축 관계자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딱 내모쳐요. 1번, 2번, 3번까지, 4번까지. 4번까지만 건축 관계자를 해요. 1번부터 4번까지만. 자, 1번부터 보겠는데요. 1번 보시면 건축물에 있어서 지하층이 나오죠. 이 지하층은 시공권으로서 좀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를 보고 있는데 건축법상 용어 정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이 지하층은 이렇게 몇 가지 좀 써보실래요? 첫째, 이 지하층은 건축물로 층수 계산할 때. 층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두 번째, 지하층은
지하층 며 바닥은 연면적 산정 시 포함됩니다. 지하층은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바로 연면적 산정 시에는 포함돼요. 이때 연면적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 지하층이 있다. 지상층이 있다. 1층, 지상 1층은 피로티 구조로 해서 부속류 주차장이 있다. 피로티 구조에 공간이 있어요. 그때 각층 바닥면적이 있다. 바닥면적. 그래 100제곱미터 합시다. 그래 주택이 있고요. 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각층 바닥면적은 다 100이라 100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 건축물로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께 하나 둘 셋 네 개 각층 바닥면적께를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께가 연면적이니까 바로 이 지하층 바닥면적인 100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400제곱미터의 연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그래 용적률 산정 우리가 다 이미 공부했는데 용적률 어떻게 계산합니까? 용적률은 분모를 대지면적 분자는 연면적 곱하기 100%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용적률 산정입니다만은 용적률 산정 시 분자에는 연면이 나오죠. 이때 연면적에는 뭐가 제외된다고요? 지하층이 제외된단 말입니다. 그 지하층뿐만 아니라 뭣도 제외되냐? 지하층뿐만 아니라 지하층 바닥면적뿐만 아니라 지상 부속용 주차장도 제외되죠. 부속용 주차장. 그다음에 피난정도 제외되고 대피원도 제외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하층 부속 주차장, 피난정구역, 부속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대피공간, 이런 것들이 제외된다고 그랬죠. 고로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하층 바닥면적은 포함된 게 아니라 제외된다. 이걸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하층 관련해서 지하층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에게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하층의 설치는 이렇게. 지하층의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거 아니다. 건축주의 자유의사에 맡기지 법적으로 의무화, 강제화된 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 지하층이라고 하는 거 아까 층수 계산할 때 제한다고 그랬죠. 이 층수 제한 받는 지역들이 있어요. 녹지적 세 가지 관리지역 세 가지 있죠. 보생자 녹지적 보생계 관리지역 그리고 바로 자연치락주 여기는 4층이야만 건축하도록 층수를 맞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지하층은 층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하층이 무엇이냐? 지하층은 땅 속에 묻혀 있는 층이죠. 근데 문제는
반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자. 반자. 그래, 여기가 지금 이 토지가 계획관리기도 합시다. 이 계획관리는 4층을 초과하는 건축, 절대 건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4층 이하만 건축해야 되는데, 이렇게 4층짜리로 건축했다 그러면 층수 위배되면 안 되겠지. 이렇게 1층, 여기 땅바닥이 지표면이에요. 4층짜리니까 층수차는 어때요? 위배되지 않았죠. 근데 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렇게 건축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네요. 그래, 최하층이 땅 속에 묻혀 있는데 반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 이 층이 지하층이면은 이 건물은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층수 위배를 되지 않겠는데, 위배되지 않겠는데, 만약 이 최하층이 지상층으로 판정이 됐다 그러면 이건 5층짜리 돼버리죠. 그러면 계획관리는 4층을 초과하면 안 되니까 이 방을 치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반자로 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건축법에서 지하층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지하층이란 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 지표면 땅바닥 말하죠. 이게 지표면이란 말.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얼마 이상이 되냐? 2분의 이상. 그래, 이 건축물의 층 높이가요, 4m 합시다. 4m. 그런데 이쪽에 반자로 되어 있고, 여기도 반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재봤더니만 1m 붙여 있고, 여기는 2m 붙였다. 그러면 서로 다르니까 두 안대를 쟀더니만 바로 1m, 2m 나왔어요. 이걸 합계합니다. 합계하고 나서 다시 2로 나눠요. 이걸 평균 높이라고 그래요. 평균 높이. 그러면 1.5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평균 높이가 1.5면 어때요? 이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이상 됐나요? 못 됐나요? 못 됐죠. 그래서 이것은 지하층이 아니자. 지하층이 아니면 이건 5층짜리 돼가지고 위방의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층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여기를 이렇게 최하층을 이렇게 땅속에다 설치할 때 좀 깊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3m 붙이게 했고, 여기 1m만 노출했다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하바니까 4m가 됐죠? 평균 내보니까 2m 나왔죠? 그러면 어때요? 층 높이의 2분의 1 됐죠? 이때는 지하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이면 지하층인가? 2분의 1 2분의 1을 꼭 알아주시고, 여러분께서는 지하층의 뜻에서 지하층 이란을 써놓으세요. 지하층이란 이렇게. 그래,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에다 줄 것이고, 해당 층 높이에다가 줄 것이고, 2분의 3인 것에 맞는다. 이렇게. 그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실은 뜻이요.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직무, 집회, 작업, 오락 목적으로 사용된 발 말하죠. 그래, 이제 거실은 뭐냐? 그러면 그 오작집 이렇게 하나 써놓고 연상을 하세요. 거실은 거주, 오락, 작업, 직무, 집회목으로 사용된 방이다.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자,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말하겠죠. 그래, 주요 구조부는 머리자 따서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내레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암기하시고, 내레벽은 건물을 건축할 때에
벽 내에 바로 철근 넣고 레미큰 쳐가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받고 있는 벽을 내리뼈를 합니다. 그래서 벽이라고 해서 다 주요 구조가 아니에요. 반드시 내리뼈에 대해 벽 중에도 힘을 받지 않고 있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받고 있지 않는 벽도 있어요. 창문을 철거하고 그것도 벽돌 싸고 미장공사하면 그건 아무런 건물을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있는 벽은 아니에요. 그런 벽을 비내리뼈라고 그래 힘을 받지 않고 있는 비내리뼈은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벽 중에서 내리뼈만. 그 다음에 기둥이 있죠. 기둥도요. 이런 기둥이 주요 구조부죠. 근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 사이기둥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건 주요 구조부 아니에요. 예컨대 이 기둥과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볼을 넣거든요. 보. 그래 보도 주요 구조부예요. 기둥도 주요 구조부예요. 근데 기둥과 기둥 사이 이 보가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사이기둥을 넣을 수 있어요. 사이기둥은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또 기둥 세우고요. 여기 기둥 세우고 보 이렇게 세워요. 보 넣습니다. 세운 게 아니라. 기둥과 기둥이 벌어지지 않도록 물려줘요. 이렇게. 보. 근데 또 이 보하고 이 보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치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와 보를 연결해주는 보가 들어가는데 이걸 작은 보라고 그래.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닥이라고 했죠. 이 건축물 이렇게 건축될 때 땅바닥 있다. 땅바닥. 바닥 있다. 바닥 있다. 바닥이 만든다. 그때 이 바닥은 주요 구조가 되는데 이 최하층 바닥, 땅바닥 붙어 있는 것은 더 이상 꺼질 일이 없으니까 이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지붕틀. 지붕틀은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요. 그 지붕틀도 주요 구조입니다. 주계단. 우리가 건물 내에서 이용하는 계단 있죠. 그걸 주요 계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건물 밖에다가 건물을 한자로 옥이라 하죠. 건물을. 옥, 내가 아니라 에에다가 이렇게 계단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걸 옥의 계단 하죠. 옥의 계단. 옥의 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해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시설든데 이걸 차양이라 해요. 차양. 차양도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구조부는 내기바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리모델링도 꼭 아셔야 돼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할 때 리. 그 다음에 대수할 때 대. 증축할 때 증. 개축할 때 개. 그래서 리증대개 이렇게 기하세요. 그 다음에 5번에 건축관계자, 건축주, 설계자, 공사관계자 아까 했고 공사 시공자 보았고 그 다음에 5번 관계전문기술자. 관계전문기술자는 그 건축물의 구조, 설비 이런 건에 대한 전문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 감리에 참여해서 설계자, 감리와 협력한 자다. 다음에 통과해야 되고 6번 설계도서는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이런 것들이 그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화구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내화구조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불연재료라는 것은 저기 8번, 2번 불에 타지 아니한 성질을 갖는 재료다. 이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9번 부속건축물이라는 것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렇게 같은 대지에서 주택이 있다. 그래 화장실 건물을 세웠다. 그러면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그런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반드시 분리되어 있어야 돼. 분리요. 주된 건축물로 이용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이다. 분리했다. 동함이.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통과 통과하고 431페이지. 고층 초고층, 준, 초고층 건축물 중요표. 고층 건축물이 무엇인가?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나 그리고 높이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면 고층입니다. 초고층은 바로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좀 층수가 더 큰 거예요. 50층 이상이나 높이 200m 이상. 준, 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거층을 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30층 이상 50층 미만 그리고 높이가 120m 이상 200m 미만의 그런 것들을 준초고층을 주문한다는 것. 그 다음에 17번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은 뭐 현재 개발하고 있는 지역 또 건축물 엄청 건축을 하게 될 지역 또 국제행사를 치르게 될 지역 이런 지역에다가 특별건축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들어오면 건축할 때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특별히 대우해주겠다. 그래서 건축기술 향상도 도모하고 건축 관련 제도도 개선하자 해서 정한 것이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실내건축은 실내건축 재료가 있죠. 실내건축 재료와 장식물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을 말하는데 읽어보시고 20번 이 다중건축물이 두 번 출제된 바 있어요. 다중건축물이 뭐냐 그러면 박스 안에 그런 바닥면적 합계 5,000m 이상인 기역리언, 디글리언, 미음가 그리고 동물은 식물은 아니고요. 16층 이상 커지면 닭이다. 그리고 21번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22번도 볼 필요 없고 23번이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했으니까 꼭 알았어요. 결합건축이란 건 뭐냐 그러면 용적률에 따라 포인트 잡고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두 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해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받으십시오.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면적과 높이 층수산 정보는 다음에 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